안녕하세요.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.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중분 사이즈 아이들을 세 작품을 갖고 나왔는데요. 자갤악과분에서 이렇게 포도로 모티브로 한 자갤악과분과 소나무 모티브로 한 자갤악과분, 그리고 이 아이는 요즘에 대세인 부엉이도 이렇게 찜방에서 찜한 우리 빈드 가족분 건데, 부엉이로 된 자갤악과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디바, 부엉이에게는 마디바 아이를 심어줄 거고요. 또 다른 아이한테는 루비 파이어, 그 다음에 몰드에인,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. 오늘 영상에 찍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은 요 세 작품에 딸망을 깔아주겠습니다. 저희 할미할비 수제화분, 자갤악과분은 물구멍이 좀 크다 했잖아요. 그래서 딸망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고요. 이렇게 넣어주고,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물구멍이 좀 더 크네요. 배수구가. 근데 배수구가 밑으로는, 위로는 정사각형이지만 이렇게 밑으로 보면 원형이거든요. 원형일 때는 이 깔망을 이렇게 모퉁이, 모서리 쪽을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도려내 주시면 이렇게 넣고 나면 들뜨거나 이렇게 붕 뜨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. 이 아이한테도 화산송이를 좀 깔아줄게요. 이렇게 화산송이도 깔아주고, 이렇게 화산송이도 깔아주고요. 새 아이를 같이 심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하고,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아이한테는 루비 파이어를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깊이 묻어서 심어주고, 위로 끌어올리듯이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지금 깊이 심어줘요. 깊이 심어주고 어느 정도 뿌리와 되면 달기와 잡고 위로 올려주듯이 하면 뿌리는 활착하고, 근데 약간 아이가 치마를 약간 입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, 여기는 찜방에서 했던 거라 이름표가 그냥 붙어 있네요. 이러고 좀 띄워주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비빔밥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디바 아이를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쪽 아이한테는 몰게인 아이로 심어줄게요. 이렇게 하고 몰게인을 심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쯤 하나가 또 떨어졌네요. 쇼벨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하면 치마 입은 아이 안쪽으로 비빔밥과 창이 공기가 통하고 배합토하고의 좀 거리가 되겠죠? 이렇게 해주고요. 그래서 짱짱하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, 저희에게는 이름표는 사랑이죠.
이름표는 없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해주고, 루비 파이어, 그리고 마디바. 하고 이름표가 마디가 이름표는 쭉 뽑아주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색을 조금 바꿔서 이 아이 몰베인 심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몰개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고요. 이제 여기 자리 좀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. 이렇게 해주고 잘 어울려요. 이쁘네요. 아주 선택을 참 잘해가지고 우리 밴드 가족분이 저에게 이렇게 갖고 왔네요. 아, 이뻐요.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소나무와 부엉이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게요. 아, 너무 잘 어울리죠? 너무 이쁘게 잘 심은 것 같아요. 이제 햇볕은 있는데 그래도 한 3일, 5일 정도 놔뒀다가 살충살균 해주고 물 좀 아직 물은 많이 고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농장에서 바로 온 거라. 이렇게 오늘은 새 아이를 집을 찾아주었답니다.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 많이 놀러 오시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. 감사합니다.